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당대표에 낙선을 했지만 의미 있는 2등이었고 또 호남에서 확실한 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선전 비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호남인들의 자주적인 정치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대교체에 대한 바람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제가 어떤 계보나 세력의 지지가 없이 전체 일반 대의원들을 믿고 나오게 됐는데 네. 특히 제가 전남 고흥 출신으로 또 광주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5.18을 겪었던 세대로서 어떤 많은 공감대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새로운 리더십 또 새로운 그런 세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는 뭐 아쉽죠. 사실 제가 낙선 인사를 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위로도 하지만 상당 부분들이 다 축하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아마 의미 있는 2등을 했다라는 격려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사실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이 대부분 이해찬 후보나 김진표 후보를 다 밀었잖아요. 네. 뭐 추미애 집행부를 비롯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인 그런 조건 하에서 그 2등 선전을 했다. 뭐 일반 당원 투표에서는 이해찬 투표와 거의 차이가 없는 투표를 한 것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오는 2020년 총선의 주요 쟁점은 경제가 될 것인데요.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돼야 할까요? 그동안 민주당의 존재감이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도 인천광역시장을 해보니까 이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민심 현장을 이런 국회의원만큼 직접적으로 접하기는 어렵잖아요. 장관님들은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느끼는 것과 내각이 느끼는 민심 현장에 대한 감각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이 주도를 해서 경제 문제나 이걸 끌고 나가야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 행정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 당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을 보완해서 네. 골목상권이나 우리 자영업자들의 그런 애로점을 해결해주고 특히 혁신성장과 소득성장 간의 상호관계가 미약해요.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많은 불만을 표시하지만 장사가 잘 되면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모든 게 발생하는데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은 성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연결 고리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 역할들을 저희 당이 주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난 3일에 이해찬 대표와 단둘이 함께 오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후 이 동북아 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뭐 이 광주에서도 TV 토론에서 이해찬 후보나 저희 우리 후보 3인이 다 누가 당선되든지 되면 승복하고 원팀이 되자 네. 합의를 한 바 있고요. 그때도 뭐 제가 아무래도 전공 분야가 이 북방 경제와 남북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께서 이걸 맡아달라 그래서 흔쾌히 제가 맡아서 이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대북 특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네. 왔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님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당 차원의 동북아 협력특별위원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달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 포럼이 열리는데 여기 참석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을 못 하시기 때문에 네. 제 중학교 선배이기도 합니다만 네. 우리 이낙연 총리님을 모시고 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네. 이번 경제 포럼에서 어떤 걸 가져올 수 있을지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시진핑 주석까지 참석을 하기 때문에 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 정책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북방 정책이 상호 간의 협력과 어우러지는 공감대를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 평양의 대통령 특사가 파견됐었는데요. 향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어제 정우영 특사의 그 기자회견과 일문일답을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기대가 되고요. 18, 19일, 2박 3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북미 간의 어떤 협정이나 그것을 좀 구체화시키는데 좋은 중재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특히 저는 이번 기회에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서 네. 이번 유엔 총회 때 좀 참석을 시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모두 유엔 총회에 와서 연설도 하고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정말 평화의 기조가 다시 한번 이제 흐를 것 같은데요. 또 네. 지난 4월 27일에 이루어진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두 지도자가 이 협의한 조약에 국회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비준 동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6.15 14 선언이 정권이 교체되니까 사실상 무산돼 버렸잖아요. 네. 제네바 합의도 사실 미국 정치가 변화되니까 무산돼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정권이 자주 교체되니까 네. 북한은 교체가 안 되는데 아, 그렇죠. 약속을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의회 비준을 해달라는 것이 북의 요청이기도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전임 정권이 했다고 후임 정권이 바꿔버리면 정책의 네. 지속성이나 일관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의미에서도 필요한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좀 부정적이고 네. 어제 김관용 바른미래당 입장은 일단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네.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북방 경제 협력이 대한민국 경제의 블루 오션이다라고 주장을 해 오셨고 또 최근 낮은 하산에 직접 돌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북미 간의 가능한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와 또 제재 해제 조치가 상호 연결돼서 빨리 네. 남북 경협이 복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저는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블루 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장 우리 전남 지역은 쌀값 문제도 좀 해결하려면 북에 쌀을 지원해 주고 네. 그러면 쌀에 지금 수요가 부족한데 공급 초과 아닙니까? 네. 쌀 재고도 좀 해소시키고 대신 북으로부터 석탄 뭐 텅스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지하자원, 특히 또 모래를 많이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 지금 우리가 모래가 부족하다 보니까 건설에 필요한 모래를 바다 모래를 빼오다 보니까 이 고기가 산란할 때가 알을 낳을 때가 없어져서 네.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 지역도. 네. 그래서 가능한 바다 모래를 보존하고 북한 모래는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워서 우리 쌀과 바꿔 먹는다면 서로 간에 윈윈하는 네. 상생하는 남북 경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네, 1분 가량 남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또 하반기 또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임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이제 전남 광주 지역의 중요한 발전 현안, 이 한전 공과대학 수립부터 시작해서 영산강 유역 개발, 또 흑산도 공항이나 우리 무안 공항에 대한 활성화 문제, 광주 공항과의 통합 문제,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분야를 비롯해서 우리 광주 전남 지역 발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제가 이 광주 출신의 한 정치인으로서. 네. 열심히 뒷받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도 제가 기아 자동차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동차 산업이 어려운데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